우선은 리트리버는 이렇게 놀아줘. 자, 봐봐요. 파피야, 파파파파파파. 퉁. 어, 자. 하, 예뻐해주면서. 퉁. 파파파파파파파파. 버스, 버스. 퉁. 파파, 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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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버스. 퉁. 빠빠빠빠빠빠빠 버스 버스 품. 그러면 이게 별건 아닌데 지수한테 그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요. 아 그냥 한 말 하는 거예요. 빠빠빠빠빠. 아 이건 들을 필요 없어요. 그냥 하는 거 재밌게 이렇게 흥분하면. 아 원래 쓰는 말이 아니에요. 깜짝 놀랐네. 아니 빠빠빠빠 우리 형이 대화하지 않아요. 품 개하고 대화하는 이렇게 빠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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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해바리 해바리 바리바리 바리바리 바리 개를 흥분시키고 품. 얘도 점프하잖아요. 이렇게 점프해서 막 놀잖아요. 근데 이거를 이제 이론적으로는 점프하면 등을 돌리세요. 이렇게 좀 뭐 너튜브나 많은 저 그 포털 사이트에서 이렇게 알려주는데 틀린 말은 아닌데 그걸로는 이런 에너지를 갖고 있는 친구들을 다루기가 힘들어요. 그래서 이런 친구들한테는 공 같은 거 지금 있으세요? 얘가 진짜 좋아하는 거. 어, 있어요. 줘 보세요. 두두부부부부부부 버스 버스 버스. 나이도 좀 오케이 저한테 줘보세요. 오, 진짜 난리 났어. 빠빠빠빠빠빠. 오이야, 이야, 삐, 이야. 완전 달라. 빠빠. 옳지. 오이, 오이야야야. 뭔가 이상한데? 어리둥절. 노는 방법이, 노는 방법이 전혀 다른데. 이게 아닌데? 이게 아닌데? 오오오오안 놀았는데 뽐뽐뽐 원래 뽐뽐뽐뽐뽐뽐뽐뽐 너무 좋아. 버스 빠빠빠빠빠빠. 오이야 이야 삐 완전 달라. 확실히 피곤하고 있어. 빠빠 정말 많. 벌치야. 오이 오이야야야. 햄햄햄햄햄. 뽀뽀뽀뽀뽀뽀뽀. 어? 으여. 으여. 이게 놀아주는 거예요. 아. 이건 성격이에요. 이거는 보호자님이 뭔가 실수한 게 아니라, 공 던져주면 갖고 튀는 애들이 있어요. 네. 아, 맞아. 얘들 다 그렇지. 근데 이거는 얘 성향이야. 그래서 이런 친구들은 공 던지기 가르쳐 줄 때 줄 메고 해야 돼. 긴 줄. 아. 던지고, 물고, 가지고 오게 하고. 근데 지금 제가 영상 봤을 때 잘하고 있다고 느끼는 것들이 있는데 얘, 얘네들은 할 수 없어. 이 친구들은 내가 지금 저 공을 뺏어야지라고 생각한 게 아니에요. 그 뇌가 시킨 거야. 그래서 가끔 나도 모르고 이렇게 하다가 뒤에서 갑자기 뻑 쳐가지고 날아가기도 하고 그래요. 이게 몸이 시켜. 이때는 이렇게. 어이구 어이구 이렇게 놀까. 어이 어이 빠빠빠. 오야 야야야야야야야. 어떻게 할까. 어떻게 자자자자자자자자 어떻게 할까? 어떻게 할까? 너무 어리둥절이야 지금. 이상하다. 어떻게 할까? 어떻게 할까? 공은 내가 못 가져가네. 보이는데. 어떻게 이게 아닌데 내가 어떻게 해야 되는데 이거. 어떻게 할까? 뭐야 갑자기 나타나가지고. 근데 이게 노는 거예요. 얘는 이렇게 놀아야 돼요. 그러니까 이게 나 너한테 앉아. 오케이 잘했어. 공 던질게. 이렇게 놀 수 있는 수준의 리트리버가 있는데 얘는 그런 애가 아니에요. 거의 유격처럼 놀아야 돼요. 진짜 유격. 이거 아마 저 어이야. 와. 어이야 보이. 어이야. 와. 어이야 보이. 야 이게 노는 거예요. 얘한테는. 이렇게 처음 놀아보는. 이렇게 그치? 하잖아요. 이렇게 하면은 뒤에서 치진 않아요. 그런데 이 친구가 한번 공을 이렇게 잡고 있는데 잡고 있는데. 나 쌤한테 한다. 왜 피하려고 그래? 누가봐. 이렇게 했는데. 오, 그렇지. 봐봐, 이렇게 네. 했는데. 오, 그렇지. 봐봐, 이렇게 네. 했는데. 그래서 딱 공 갖고 있으면은 공만 살짝 치는 애가 있는가 하면 손을 물어가지고 아야 해가지고 놓게 하는 애들이 있어. 또 찢어. 그건 안 하네. 또 하나가 있어요. 이런 친구들은 내 맘대로 안 되는 놀이가 일어나죠? 네. 그러면 아이 됐다 퇴퇴퇴 하고 가버려요. 포기 빠르구나. 예, 그러니까 상호작용을 하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을 내가 어떻게 장난쳐가지고 뭘 뺏는 게 재밌어요. 그리고 다 물어뜯고 나면 또 달라 그래요. 저 바지도 찢고 멋도 찢고 머리 핀이 썩 핀도 하고 헤헤헤. 이걸 좋아하는 개들이 있어요. 그런 친구들은 좀 강하게 해야 돼요. 화를 내는 게 아니라 뭐야 더 놀까?
더 놀아? 뺏어. 뺏어. 어떻게? 어. 뺏어. 이야. 좀 다르지? 나이, 나이, 나이. 괜찮아? 괜찮아, 괜찮아. 앉아. 이상하다. 이상하다. 이렇게 마동인데? 행동은, 어 예뻐, 예뻐. 오, 예쁜데. 격하게. 오, 예뻐. 이 친구들은, 아, 이 사람이 나보다 힘이 세? 그러면 얘를 존중해, 존중하는 애들이 있어요. 그래서, 어, 유산소도 한 하루에 12km 정도 뛰셔야 돼. 하루에 12km 정도 뛰셔야 돼. 12km 정도. 6km, 6km 같이 뜨시면 되겠네. 오전 6km, 오후 6km. 최소. 최소. 예. 12km면 차를 타고 가도 10분 이상 걸려요. 근데 딱 요런, 지금도 보면 느낌이 오거든요. 오. 자, 아니에요. 이게 오가 아니라, 오, 예! 야! 와! 얘한테는 요런 놀이에요. 나이, 나이, 나이. 그리고 보세요. 이게 요런 애랑 얘랑 완전 색깔이다. 얘는 어, 괜찮겠니? 어, 맞아요. 아유, 이거 줄까? 근데 얘는 그렇지 않아요. 완전 이해했어요. 이렇게 하면은 한 3살 정도, 2살 반 정도, 1년 정도만 더 지나면 나중에는 아, 내가 언제 그랬어요? 라고 할 정도로 아주 괜찮아요. 걱정하지 마세요. 아, 진짜 이해했어요. 네.